항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이 올바른 항암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배우셨다시피 암이라는 병은 뭐 골다공증도 유전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뭐 암세포는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이제 그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치료는 치유는 뭐만 회복시키면 돼요. 유전자들만 회복시키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암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몰랐어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의학계가 그거를 아주 그냥 확고하게 믿고 있었으니까 암이 왜 생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유전자가 변질돼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걸 어떻게 했나? 그건 상상도 못했어. 왜? 유전자는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생긴다면, 무슨 골다공증이 생긴다면, 또는 자가면역병이 생기면 다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생긴다면 유전자를 회복시킬 생각은 하지를 뭐예요? 않고, 왜 유전자가 변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으니까 무조건 암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게. 암세포만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지금 일반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이요. 지금 이 유전자 시대에 유전자를 아직도 모르고 유전자하고 나의 건강 상태하고를 연결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암세포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암세포 죽이면 뭐해요? 죽여놔도 또 뭐예요? 또 변할 텐데.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은 모르는데, 예.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즉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항암 치료를, 암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학교에서, 의과대에서 배울 때, 아, 이건 아니잖아. 원인을 제거하자. 근데 그 당시는 원인을 몰랐다고요.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원인이란 걸 몰랐으니.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 그런 걸 치료라고 그래. 치료는 증세, 그 현상을 고치는 거예요. 덩어리가 생기면 그 덩어리를 공격해서 죽이자는 거 아니에요. 왜 생겼냐는 모르는 채 지피지기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정상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로 되고, 또 그 암세포가 생겨도 우리 몸 안에서는 면역세포,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계획, 그 프로그램도 딱 뭐예요? 다
있는데 그걸 다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암 덩어리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 암을 죽이자.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제1세대 항암제가 등장했어요. 제1세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 암 덩어리 생겼으니 왜 생겼냐? 모르겠다. 운이 나빠서 생긴 거야.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운은 할 수 없고 우선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 여러분, 저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양리학을 배웁니다. 의과대학 2학년 2학기가 되면 양리학이라는 걸 배워. 그 뭐냐면 약에 대해서 배워요. 약이라는 것은 어떤 거며 우리 몸에 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병균을 죽이고 또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죽이고 하는 그 양리학인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리학을 배우기 전에는 약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과대학 가서도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 약이면 다 돼. 아, 지금 2학년, 2학기가 되면 뭘 배워? 양리학을 배우게 돼. 아, 그 기다려줬어요. 그 양리학만, 약만 이제 알면 이제 나는, 나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 어떻게 다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잔뜩 걸어놓대요. 양리학 제 첫 시간에 그 양리학 주임 교수님, 이우주 교수님이라고, 아, 생기신 것도 딱 멋지게 생겼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총 부총장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분이 탁 올라오시더니, 이 의과대학 칠판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온 벽이 저 끝까지 칠판이야. 그리고 또, 어떤 교실은 뭐, 2층 칠판도 있고. 탁 오시더니, 출석을 딱 부르고 난 뒤에, 칠판을 쫙 밀어서 길게 만들어. 저 구석에서 저 끝까지. 만들어 아주 길게 만들더니, 분필을 탁 씹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그 순간에, 어떤 순간이냐면, 저를 완전히 절망시키는 순간. 예. 네. 왜 그러냐 하면, 분이, 분필을 들고 탁 저 구석에 가더니 모 써요. 크게 모.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든.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약 물 약물 모든 약물은 독이다, 동물이다. 그리고 탁 돌아서시더니,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더니, 제군들, 약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약으로는 모든 질병에 따라오는 고통스러운 증세를 완화시킬 수밖에 없어. 그거를 약물 치료라고 그래. 치유는 할 수 없어. 막, 그냥 몽둥이로 제 머리통을 막, 팍! 치는 것 같아.
구멍둥이는 뭐라고 하면서 쳐요? 꿈 깨라. 네가 앞으로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친다고 꿈 깨라. 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내가 의사만 돼봐. 지금 졸업하고, 돼봐. 이제 나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다 고쳐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환자들 오면 이거 이 병도 고쳐주고 저 병도 고쳐주면 얼마나 신날까. 그래서 참 의사가 된다는 것이 정말 기대가 된다. 참 그거 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꿈 깨라는 거죠. 야, 그때 받은 저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증세만 맨날 치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혈압 환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먹으라고 약을? 죽을 때까지. 그 무슨 말이에요? 약으로는 안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낫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그렇죠? 당뇨병 약 죽을 때까지예요. 모든 약이 항암제도 이제는 항암제도 죽을 때까지요. 알고 보면 이제는 다른 약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이제는 집에 가셔서 마신금 먹고. 기다리세요. 요즘 이제 호스피스로 보내. 죽을 때까지. 결국 치료약이 없다. 안 듣는다. 모든 약에는 이 내성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내성이 제일 잘 생기는 것은 어떤 거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약이 내성이 제일 잘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 살아있는 벌레들 죽여, 그렇죠? 그러면 올해 뿌렸다고 해서 내년에도 잘 듣는다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잘 죽었는데 내년에 쓰면 반밖에 안 죽어. 그 다음에 또 쓰면 뭐예요? 이제는 4분의 3밖에 안 줘. 그 다음에 뭐예요? 못 써. 그러면 새 농약 나와. 왜 그래요? 왜 살아있는 것들은 내성이 생길까? 그래서 박테리아도 마찬가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것들은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이 된다.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살아남으려고. 그래서 자꾸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살아있는 것들은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하여 다 변이가 돼요, 바이러스. 그래서, 그래서 암세포도 항암 물질을 투여하면 살아남기 위하여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제일 잘 듣는 때가 언제예요? 맨 첫 번째 치료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좋은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까지 치료하면 그 결과가 우리 의사들은 뻔히 다 알아요. 첫 번째는 야, 쑥스럽네요. 그럼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뭐예요? 다음에는 안 준다.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진한 환자들은 뭐예요? 쑥스럽네. 그럼 또 뭐예요? 다음 치료하면 또 쑥 줄겠지. 한 번 더 하면 쑥 줄겠지. 그럼 싹 낫겠네.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내 자신을 그렇게 속이면서 치료받다가 결국은 이제는 쓸 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암 치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을 세워야, 암세포를 죽이자고 세우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면역력을 어떻게 강화시키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꺼진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켜자. 켜는 방법은 생기를 받으면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그게 자연 치유력.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간단하잖아요. 딱 되는데. 자, 그래서 특히 암 치료는 생기만 받으면 되는 거야. 영적 에너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총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1세대 항암제. 제1세대 항암제. 1세대 항암제는 그냥 암세포를 죽이자. 그래서 항암제를 다 우수한 항암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또 얼마 못 써서 또 사용 불가능해지고 또 새로 만들어 또 새로 만들어 이러면서 오랜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러니까 1세대는 이제 거의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1세대 항암제. 1세대는 이제 거의 뭐, 이제 기대를 안 하죠. 그래서 1세대 항암제를 써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타나? 이 부작용이 대단해. 암세포만 죽이면, 암세포만 죽여도 뭐 결국은 별 볼 일 없는데, 거기다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설사를 하고 토하고 피부가 마르고 뭐 온갖 부작용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신경이 자꾸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뭐예요? 백혈구들을 공격해서 이 항암제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백혈구들이 뭐 하는 것들인데? 면역세포, 암세포를 공격하고. 그래서 암을 치료한다면서 암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면역력의 회복은 거꾸로 가는 거야. 면역력을 더 약화시키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거대한 모순이에요. 항암 치료의 모순은 면역력을 파괴한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본질적으로 항암 치료라는 것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역력이 점점 강화되면 내가 근본적으로 치유되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도 이것이 큰 모순이고 이것이 결함이다라는 것을 의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걸 숨기는 것도 아니죠.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결함과 함께 이 모순,
암을 치료한다면서 암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없도록 면역력을 어떻게 자꾸 파괴하니까 현대의학에서도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아하 이런 1세대 항암제로는 암이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1세대 항암제로 치료하는 치료를 치유를 위한 치료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치료? 이렇게 이거라도 치료하면 치료 안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막 6개월밖에 통계적으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이거라도 하면 뭐예요? 막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는 한 1년가량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치유는 안 된다. 그거를 무슨 치유라고 부르게? 아, 치료라고 부르게. 그거를 연명, 예, 수명만 좀 연장하는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항암 치료 자체가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기보다 많은 경우에는 연명 그냥 그래서 자연 수명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치료 안 하겠다. 뭐 연명 조금 하는 거 난 필요 없다. 뭐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그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부작용으로 무지무지 고생할 텐데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앞으로 당신네들이 나보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그 6개월이라도 나는 뭐예요?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보면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람들의 그 사는 걸 자연수명이라고 그래. 그 자연수명을 연명치료 자체가 어떻게 더 줄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연명치료 안 하겠습니다. 한데 이 사람은 이제 2년 후에 죽는데. 왜? 2년인데. 연명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치료를 거부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1세대 항암제 치료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더 빨리 그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연명도 못하고,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 여기 보시면, 암에 걸려가지고, 유명해진 의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죠. 이 의사입니다. 김선규 의사예요. 지금도 일산에서, 병원을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에요. 이분은 이희대 박사. 이 두 분은 의사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재발 숫자가 몇 번 했다고? 11번 해가지고 12년 동안 살아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암 동면 상태에 들어갔어. 암 말기인데, 대장암 말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래가지고 이제 암 치료를 끝까지 하고, 이제 결국, 전문의들이,
이거 오히려 암이 더 퍼져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치료할 수 없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그 암 환자로 지금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뼈까지 전이가 되고, 그래서 골반도 수술하고 이런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중년 모양이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암 말기 사기로 12년을 더 살았느냐? 이분은 암이 낫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 얘기가 이분을 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 투병기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 희대 자기 이름이죠. 그런데 희대의 소망. 이라는 자기가 가졌던 소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주 투병기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기 암, 말기 암이 어떻게 11년을 갔냐 이 말이에요. 12년을 갔냐. 자, 여러분 암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면 암은 활동을 정지하기 때문에 10년, 15년, 20년도 갈 수 있다며. 암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렇죠? 동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암과 면역이 어떻게, 이 균형을 딱 이루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조금만이라도 더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암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은 동면 상태를 이분 충분히 날 수 있었던 분이에요. 제가 그 투병기를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이분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6개월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고, 성공하고 싶은 욕심, 앞만 보고, 몸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연구하고 논문 쓰고 막 환자들 보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욕심이 너무 많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나만을 위하여 살았구나. 내가 더 출세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완전히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나? 이때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러다가 병이 든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없구나. 이 6개월을 나는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으로 봉사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박수를 보내야지. 그렇죠? 그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면역력이 어떻게 쫙 올라가서 이 균형 상태를 이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 카페에도 이제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극동 방송 이분 아주 그 착실한 그 교인이에요. 나가서 이제 암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정말 봉사 생활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우연히 누군가로부터 아마 뉴스타트 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 같아요. 현미밥을 먹고 채식을 하라. 그리고 뭐예요?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불러라.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죠? 그 이분이 뭐 그거 못할 거 뭐 있냐? 나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음식도 바꾸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제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이분이 웃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 이렇게 웃는 표정을 갖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살다 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고 뭐 이러고 보니까 암을 아마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6개월이 넘어가 버렸어. 더 건강해.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좋아졌어. 이분은 진짜 완전히 나을 뻔한 사람입니다. 왜? 이분은 확실히 좋아진 거야. 예. 네. 자, 그래서 이분은, 와, 좋아졌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한 거는 뭐예요? 없지. 병원 치료를 안 받았지. 병원 치료 받, 본래 이 사람이 진단받기는 이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6개월 하다가, 항암 치료 6개월 하다 보니까 6개월 후에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이분 같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예?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 뭐예요? 그러다가 좋아졌으니까, 계속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유방암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유방암 전문가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예, 한국 유방암학회 이사장, 미국 외과협회 암학회 정회원, 그 다음에 현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샤브란스 암센터, 뭐예요? 소장입니다. 암 전문의. 이 암 전문의들은요, 아주 항암 치료에 다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치료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좋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들? 이제 항암 다시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세상에, 2기에서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4기가 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치료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분 봤어요. 자, 이제는 치료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뉴스타트에서 왕창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주치의들이 뭐예요? 자, 이제는 치료하면 돼. 그래가지고 또 항암 치료로 삼천포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갔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뭐가 생겨야지 않은 사람이에요. 뉴스타트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뭐예요? 실력.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치료를 또 받은 거야. 또 받은 게 지금 뭐예요? 더 악화가 된 거야. 더 악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치료 못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포기. 이제는 봉사하고 노래하고 건강식하고 또 이제 글루토. 그러다가 또 뭐예요? 또 지내다 보니까 몸 컨디션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또 지내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참. 참, 저는 이분이 아까워요. 그래서, 뭐예요? 몇 번? 11전 12기. 예. 11번이나 악화돼가지고,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결국은 벌써 돌아가신 지가 한 7, 8년 전이구만.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죠. 근데 그냥 좋아지면 결국은 치료로 가니까, 예. 네. 여러분, 면역력이 끝까지 강화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암 동면 상태로만 유지하다가 결국 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분은 그냥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의사인데 암 전문가는 아니야. 자, 이분은 어디 직장암 3기가 수술만 받고 지리산으로 들어갔대. 지리산보다는 설악산이 더 나아요. 자, 네,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분이 그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글을, 그 기사가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선규, 그 당시에 53세. 무슨 얘기냐면, 나는 수술만 받고 항암은 절대 안 해. 이래 놓으니까 온 주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예, 네, 그렇죠.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 뭐, 또, 애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누라겠죠. 예.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을 더 연장해서 산다고 해도, 그렇게 보세요. 항암 치료로 낫는 게 아니라 몇 개월을 더 연장할 뿐이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난 그거 안 받고 설악산으로 들어가겠다. 아니, 지리산으로 들어가겠다. 아이고, 설악산으로 왔으면 더 좋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오히려, 뭐예요?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아요. 의과대에서 이거 가르칩니다. 항암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 안 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단정은 할 수 없다.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배운 대로 쓴 거예요. 의과대학에서는 딱 정직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김 씨가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던 1998년, 이게 24년 전이네요. 그렇죠?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던 때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 100kg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날씬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3년 만에 완전히 나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의사라도 항암치료 안 받겠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 세상은 이게 잘못된 게 옳은 것처럼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그게 옳은 건데, 사랑은 조건적으로 해야 돼가 옳은 걸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거짓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 거짓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 간에도 나는 항암은 안 받겠다는 의사들이 통계를 내보면 꽤 돼요.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는 어쨌든, 이제 거의,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는, 항암 치료가 제 1세대 항암제. 그러다가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세대 항암제로 사용할 때 가장 그 안타까웠던 점은 바로 뭐예요? 암세포 이외에 다른 우리 몸의 중요한 세포들을 파괴하는 그 점이 1세대 항암제의 가장 큰 모순이었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어쩌면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계에서도 야 1세대 항암제 너무 바보 같지 않냐? 정상세포도 다 죽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암 치료받는다는 게 그냥 사람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없이 암세포만 골라서 그걸 표적으로 해서 그것만 죽이면 부작용도 적고 고통도 적고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우리 의사들도 그거를 갈망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유전자 의학이 나오면서 뭐를 발견하게 됐냐고 하면 유전자가 변질되면 이 유전 내 우리 특별한 한 세포 속에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그 표적 쉽게 말해서 문패를 갖다 붙여요 유전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유전자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단백질 분자를 갖다가 세포 표면에 딱 붙이면서 그것이 뭐를 나타내는 거요? 그 암세포들이 자기의 신분, 자기는 어떤 세포라는 것을 그 암세포가 그 세포 속에 가진 유전자를 이용해서 문패를 탁탁 가져봐. 그 신분을 밝혀요. 자, 이 노란색 세포는 무슨 세포다? T세포, T-cell.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갈색 세포는 뭐다? cancer cell이다.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이렇게 주민등록증 자기 문패를 딱 가지고 T세포한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T세포는 이 암세포의 문패를 탁 검사해서 너는 암세포구나 이렇게. 그래서 암세포의 표면에는 자기 문패를 달고 댕겨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야. 아, 이 문패를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서 항암제, 그렇죠. 그런 항암제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어떤 항암제를 써야 될까 할 때는 여러분의 그 암세포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기술, 고도의 기술을 이제 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서 암, 그래서 항암제를 주면, 이제 그 항암약이 문패를 찾아. 그 찾고 찾아. 아, 요 놈이 암세포구나. 해서 그거로.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이야, 표적 항암제가 개발됐을 때요. 아주 멋들어졌습니다. 의학에서, 이야, 이제는 암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구나. 무엇을 몰랐어요? 내성이 발생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탁 치료하면요, 첫 달 하면 막 암이 쑥 줄어요. 그런 뭐 부작용도 별로 없고, 물론 표적 항암제도 부작용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항암제 비하면 뭐 거의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2개월째 가면 또 쑥 더 줄어. 3개월째 가면 뭐요? 막 거의 막 없을 적 가. 그럼 4개월째, 5개월째 되면 어떻게? 아, 뭐 다 죽어버리겠죠? 다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주로, 아무리 오래 가봐야 한 5개월 정도가 되면, 예.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암은 줄지 않고, 그래도 이제 환자나 의사들은 1개월, 2개월, 3개월째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와, 다 죽었잖아. 그런데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이 표적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꾸 계속 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써봐야, 솔직히 말해서, 뭐예요? 암세포를 못 죽이는데 왜 써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들은 쓰다 보면, 쓰다가, 이제 갑자기 또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 되면, 그 표적 항암제를 지금, 8개월째, 1년째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재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표적 항암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아하, 이 표적 항암제도, 내성은 일반 항암제보다 훨씬 더 빨리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표적 항암제도 이제는 여러분도 표적 항암제 쓰면 일단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표적 항암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암, 그것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 이런 문패가 달려 있으니까, 요 약을 쓰면 되겠다. 그런데, 자, 그런데, 내성이 왜 생기냐면, 여러분, 바이러스들도 아주 교묘하게, 이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죠? 암세포들도 그래요. 자꾸 죽네? 그래서, 이제 뭐, 눈치를 제일 못 채요.
쳐요. 눈치를 쳐. 아, 문패만 찾아당기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아, 우리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네, 우리도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문패를 어떻게 바꾸면 돼? 그래서 당연히 면역력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는 거죠. 자, 야, 그래서 대실망했습니다. 의학계에서. 정말 이 표적 함재가 너무 잘 들어가지고, 막 기대가 부풀었는데,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의학계에서 결국은 면역력 아니냐. 죽여가지고 표적 치료를 해서 암세포 죽이고 일반 항암제로 암세포 죽이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결국은 뭐를 강화시켜야 돼?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깨달아버린 거야. 그런데 면역력이 약화된 원인이 뭐냐?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물질로, 약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없겠냐?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대박이니까. 그렇죠? 왜? 그런 약을 개발해서 이거 탁 먹으면 면역력이 쑥 강해지면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 제약계에서 면역을 강화시키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하자. 이렇게 돼. 야, 자, 면역항암제라는 건 뭐냐 하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그, 어떤 기술, 지금 기술이 대단합니다. 하면, 자, 이 T세포와, 노란색 T세포와 암세포를 만나면, 이 문패를 가지고, 문패를 T세포가 인식을 해요. 그게 보면, recognition signal only. 그, 인식만 한다. 이 말이에요. 인식만 하는데 사실 T세포가 암세포를 혈액 속에서 만나가지고 인식만 하면 뭐해요? 인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지? 죽여야지. 그런데 이제 건강한 사람도 몸속에서 암세포가 매일 생기지만은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나면 T세포가 건강한 사람 몸속에 새로 생긴 암세포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려. 죽이는데 그게 죽여버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죽여버린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인식을 일단 하고 근데 암 환자들은 인식만 하고 헤어져요. 가다가 턱 만나서 뭐예요? 악수하고, 너 암세포구나. 네, 암세포 맞습니다. 요즘 어때 살기가? 아이, 뭐, 저는 살기 좋죠. 뭐, 이 사람 맨날 술 먹고 스트레스 받고, 뭐, 운동도 안 하고 하니까 저는 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는 좋죠. 그 T세포, 그 우리 T세포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아이, 난 죽을 지경이야. 이 생기도 안 오고 유전자 맨날 꺼지고. 그래, 그러면, 그럼 우리 헤어지자. 안 죽여요. 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환자가 살아가는, 그 생활 습관이 살겠다는 생활 습관이에요. 죽겠다는 생활 습관이에요. 예, 죽겠다. 담배 드립다 피어 돼지 술 막 들어오지. 예. 막 과식하지. 막 삼겹살 먹어 처먹어 돼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건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T세포에 여기 창구, 민원 창구가 이제 더 있어요. 이런 보라색 민원 창구도 있고, 이런 노란색 민원 창구도 있고, 다른 창구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CD28이라는 이 민원 창구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이제 암세포를 만나면, 이 암세포가 느끼기를, 아, 이 사람 몸에서 나는 더 이상 살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을 때, 이 암세포가 이 민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이 민원 창구에 접수를 시켜요. 그러면 이 T세포가, 그래서 여기 뭐냐, 그럼 이건 무슨 신호냐 하면, 자, recognition,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activation, 그렇습니다. activation, activation은 암세포님, 아니, T세포님, 활성화되셔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세 번째 단계로,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여러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주입시켜주면 암세포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말은 좀 안 맞아요. 암세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몸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이 작심 3일보다는 3일보는 더 많잖아. 3일까지는 암세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옛날에도 이런 때가 가끔 있더라, 뭐. 작심 3일이지, 뭐,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꾸준히 하는 성격이 아니야.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암세포도 겁을 안 내. 근데 나흘째가 돼도 계속 어떻게? 지겹게 뉴스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즐겁게 하면 이 알파파들이 쫙 즐거우니까 그러면 암세포들이 그걸 감지를 아 이게 작심삼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앞으로 내가 그러면서 T세포들이 지난 뭐요 4일 동안 점점 강해지고 있어. 가망이 없어. 그럴 때 드디어 암세포들이 결심을 하고 T세포에게 가서 어떻게 죽여 주십시오. 라고 민원을 제출하면 그때는 T세포들이 그럼 내가 볼 때도 너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못 살아. 이 사람 달라졌잖아. 나 이제 살만 난다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몸 안에서 생기, 그 영적 에너지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담할 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참 좋다. 마냥 좋다. 두려움, 걱정, 뭐 이런 건 뭐요? 그냥, 이렇게 좋을 수도 있나, 하는, 그랬다고. 그러는 동안, 몸속에서는 뭐요? 이런, 이제 T세포는 마냥 안 좋아, 이제. 아니, 암세포들은 죽을 맛이야. 이제 T세포들이 마냥 좋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몸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 면역 치료입니다. 맞아, 맞아요. 바로 이게 면역 치료.
이렇게 되도록 해주면 돼. 이렇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 뉴스타트예요. 지금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 면역 치료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약계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해. 그 제약계에서도 자 이게 이제 면역 치료인데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라고 그래. 자.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여러분, 제약회사에서, 뭐를 만들면 될까? 요거를 만들어야 돼, 요거. 그렇죠? 민원 서류를 꾸며야 돼. 그러니까, 가짜 서류지. 진짜 서류가 아니야. 그래서 이 B7이라는 가제 요거를 요 물질을 찾아내 가지고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진짜처럼 제약회사에서 인공적으로 이 민원 서류를 유사 민원 서류를 꾸밀 수 있을까? 그 성공했다고. 응,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처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예? 그, 악성 흑색종이라는 아주 나쁜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 면역력이 약했던 거야. 그 이분한테 주사를 탁 준 거예요. 이거 가짜 민원 서류를 탁 넣죠. 응? 그래서 T 세포가 뭐예요? 홀라당 속아버린 거야. 그래서 죽여달라고? 웬일이야? 그럼 죽여주지 뭐. 그래서 이분이 깨끗이 나버렸어. 난리가 났죠. 면역 치료. 역시 면역이야.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았어. 항암 치료제를 개발해서 노벨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벨상.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끝내주는 거. 지금 거의 한 20년 돼가죠. 별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안 들어. 왜요? 여러분, 표적항암제 생각해 보세요. 암세포들이 뭘 느낀 거예요? 우리도 문패를 바꿔야 되겠다. 자, 그런데, T세포들은 더 똑똑합니다. T세포들이 몇 번 서류를 받아보니까, 자세히 검토해보니까 뭐예요? 가짜 서류야. 그래서 T세포들이 이 가짜인 줄 알면, 그 다음 반응만 효과 없습니다. 다 이 유전자 차원에서는, 놀라운 투쟁이, 예,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면역 치료 뭐 별로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진정한 면역 치료는 뉴 스타트 밖에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제 2세대는, 자, 1세대를 일반 항암제. 2세대는 표적항암제. 그 다음에 3세대는 뭐예요?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도 이제는 기대를 못 걸겠다.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는 제 4세대를 개발 중입니다. 4세대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현대의학은 계속 뭐를 찾으려고 그래? 기술.
기술, 어떤 물질, 뭐 가짜 서류, 뭐 이런 거. 자꾸, 뭐예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데? 환자 내 자신의 내면의 환경이 바뀌고, 외부적 환경도 바뀌고, 식생활, 생활 습관, 이런 글이, 이런 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됐다. 는 것을 알면 이걸 바꾸면 될 거 아니야. 뉴 스타트를 하면 될 거. 근데, 뉴 스타트를 생각을 안 해. 왜? 현대의학에서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선미 속에 어떤 그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이거를 과학, 비과학적이다. 왜 비과학적일까?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봐도 비과학적이진 않잖아요.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근본적 이유가 뭘까? 증명해낼 수 없답니다. 왜냐면, 아름다운 데다가 그 영적 에너지를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 차원은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물리적 에너지 차원보다 뭐예요? 차원이 달라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왜? 모든 에너지 있느냐, 없느냐를 감지해내는 기계는 다 뭐만 사용해? 전기밖에 사용 안 해.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를 감지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기 에너지가 뭐예요? 변하잖아. 베타파가 알파파로 되면 그 영적으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막무가내로, 아, 그거는 종교적인 차원이야. 이래버리는 거죠. 그 영적인 차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적이야. 그거는 기적적이야. 그건 과학이 아니야. 이래버리니까 자꾸 이런 기술로 치료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4세대는 뭐냐. 이제 이렇게 항암제를 1세대, 2세대, 3세대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학자들이 뭐를 알게 됐냐면, 유전자가 본래대로, 변질된 유전자일지라도 본래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실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들이 정상세포로 유전자가 정상화돼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유전자가 정상화되는 그 자체를 어떻게 촉진시키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정상화되고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참, 4세대 항암치료의 효과가 뉴 스타트로, 생기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생기를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4세대 항암제. 제4세대. 예. 예. 이 4세대 항암제는 암, 캔서, 암, 리버전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리버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역전, 전환, 되돌아가기, 회복, 복귀, 이게 리버전이라고 합니다. 암은 본래는 정상세포였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로 변질이 됐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다. cancer reversion 현상이 존재한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암 복귀 현상을 이용해서 항암제를 만들고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cancer cell,
여기가 이제 암세포입니다. 여기가 이 암세포가 이 경로를 따라가면 정상세포가 된다. 여기가 normal cell, 정상세포. 그런데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암세포가 생겨도 어떻게 쉽게 요 고개만 넘어가면 정상이 된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맨날 생겨. 뭐 그래서 생겼다가 어떻게 T세포 와서 쉽게 죽이고 또 T세포가 죽이지 못하는 암세포가 있으면 또 내가 스트레스를 왕창 받다가 에이 뭐 웃고 지내가지 뭐 이렇게 내가 알파파로 바꾸고 생각을 달리하고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쓱 암세포가 이 나지막한 고개,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암놈을 정상 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암 환자들 보니까 이렇게 낮았던 아리랑 고개가 어떻게 너무 높아져 있어. 너무 높아져 있어. 그런데 이 아리랑 암세포로 하여금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도록 해주는 물질이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있는 거야. 예. 네. 근데 그 요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주는 뭐도 있어? 유전자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되면 이 높았던 아리랑 고개가 낮아질 거고 낮아지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결론 탁 나왔어. 그러면 지금 제약회사에서 뭐 할까? 이 다섯 가지 물질을 한번 어떻게 위조 서류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몸 속에, 우리 세포 속에,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다 뭐예요?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구하라. 구하라. 나 있잖아. 내가 다 낳도록 해놨어. 그런 생명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신뢰하시면 그리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아리랑 고개를 낮춰 주실 수 있다. 자, 아리랑 고개가 높아진 이유는 뭐예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생산이 뭐예요?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누가 못하게 한 거예요? 내가! 내가 열받고 미워하고 뚜껑 열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 꺼진 거예요, 전자.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물질 생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는 점점 높아지고 암세포는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리랑 고개는 넘어가기가 힘들게 돼 있는 거. 모든 것의 해결은 결국 무엇이다? 아, 이제 뉴 스타트 하고 탁 나와야지. 예.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탁 이 틀이 생각의 틀이 탁 바뀌어야 돼. 아, 뉴 스타트 하면 뭐 골다공증도 뭐 관절염도 뭐 아무 다 회복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뉴스타트밖에 없어. 뉴스타트밖에 없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자꾸 맞춰야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 다섯 가지 물질의 유사 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대 안 하셔도 돼요. 결과는 뻔할 뿐입니다. 보나마나 지금 현대의학계에서 이야 그거 멋진 약이야. 암세포를 뭐요? 이 주사를 맞으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꿈 깨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뉴 스타트 교육이 덜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뉴 스타트는 하나님의 치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치유에 요즘 말로 끝판왕? 네, 끝판왕.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뉴 스타트는 철저히 뭐예요? 공짜야. 여러분, 지금 뉴 스타트는 공짜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생기값 내요, 생기값. 그러면 제가 교주가 됩니다. 아니요. 모든 뉴 스타트의 핵심 영적 에너지 생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냥 그것을 그렇다는 진실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받는 그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공짜로 지금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서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는 뭐라고 그러면 돼요? 나의 주치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한 거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주치이다. 목자다 말 주치이다. 나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다 돌보시는 분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